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PX1 개념 강의 내용 공부 시작하기 전에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인트로덕션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얘기부터 할까 봐요. 내용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APX1이 최근에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많이 바뀌었다고 하긴 약간 어폐가 있고 예전부터 쭉 하고 내려오던 몇년 동안에 내려오던 그런 포맷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내용이 약간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래서 APX2에 있던 플루드가 이쪽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 문제 포맷 같은 것도 조금씩 바뀌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걸 하나씩 좀 설명을 할게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 거기나 뭐 예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키네마틱스. 자, APX1 요거를 수업을 듣는 학생들, 예, 물리를 처음 하는 학생도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는. 그리고 또는 예전에 레귤러 피직스나 이런 걸 조금 했던 학생들도 있고요. 근데 이 피직스를 처음 하는 학생들이라고 해도 아마 어렸을 때, 뭐 7학년, 8학년, 뭐더 어렸을 때, 그때 이제 뭐 인테그레이트 사이언스니 해가지고 뭐 피직스뿐만 아니라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다 이렇게 섞여 있는 네, 그런 공부 같은 것들을 조금씩은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피직스 그러면은 뭐 모션, 뭐가 날아가고 저뭐 속도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포스 같은 거 있고 뭐 그런 거라는 거는 대강 짐작을 할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좀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키네마틱스는 모션에 관련된 거고요. 뭐 자세한 이거 서브토픽 같은 거를 전부 언급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이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보도록 하고 옆에 써 있는 거 10%에서 15%뭐 18에서 23%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 평가 시험을 볼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중점을 두고 출제가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냥 뭐 퍼센트가 높은 게 당연히 비중이 높고 내용도 많고 이제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뭐 비중은 뭐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퍼센티가 이쪽이 높지 않느냐, 이쪽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내용이 많으니까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내용이 적으면 조금 나오겠지. 단지 이제 거기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키네마틱스가 있고, 자, 그다음에 포스하고 트랜슬레이셔널 다이나믹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새로 붙여놨어요. 예전엔 트랜슬레이셔널 다이나믹스 이런 이름은 없었거든. 트랜슬레이셔널 다이나믹스 이런 말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로테이셔널 다이나믹스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래요.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운동은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고 여기서는 주로 직선 운동입니다. 직선 운동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이게 쭉 한번 보도록 하고 뭐 뉴턴의 법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이거 이제 약간 여기저기 섞여 나오는데 그다음에 서큘러 모션 같은 것도 있고. 뭐 스프링 폴스라든가 흔한 아주 뭐 단골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피직스라는 게뭐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피직스가 몇백 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현대 물리라고 해가지고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또는 뭐 모던 피직스 또는 뭐 양자역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따로 배우게 되는 이런 과목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미케닉스를 기반으로 한 그런 피직스는 거의 몇백 년 동안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용은 앞으로도 뭐안발뭐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내용은 그대로인데 자 이제 그 세상이 변하고 이제 물리 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좀더잘 이해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학문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물리 교육 아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약간 변화를 시켜나가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요 끝나고 나면 이제 work, energy, power 이런 게 나와요. 에너지라든가 power, 뭐 work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고 에너지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모멘텀이라는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그거를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지금까지는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에 대한 거였고 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보다는 직선으로 가는 거였고 자 이번엔 로테이셔널 모션에 대해서 똑같이 키네마틱스, 그다음에 다이나믹스, 그다음에 워크하고 에너지 그리고 또 뭐야 모멘텀 이런 얘기를 되풀이하게 돼요. 그래서 뭐 토크가 뭐냐면은 혹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배워놨으나 아직 모를 텐데 토크가 로테이셔널 모션에서는 거의 리니어 모션에서 폴스와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모멘텀 또 나오죠. 로테이션 시스템 에너지 모멘텀 같은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실레이션. 오실레이션은 왔다 갔다 하는 건 전부 오실레이션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다 오실레이션인데 우리가 주로 하는 것들은 하모닉 오실레이션이라는 거고 그리고 하모닉 오실레이션은 우리가 다루는 건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스프링이고 스프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스프링 그리고 또 하나는 펜듈럼 똑딱 똑딱 하는 거 그거에 대한 공부가 여기서 나올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컨셉이 이제 플루드예요. 플루드는 예전에는 피직스 2에 있었는데 피직스 2의 제일 앞부분에 있던 거를 끌고 와가지고 피직스 1의 제일 뒤쪽 부분에 놓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리가 아닌 게, 이 플루드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공부만 알겠지만, 미케닉스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여러분들, 대학교 교과서라든가 일반 물리 교과서 이런 데 보다 보면은, 이 플루드 부분도 그냥 미케닉스 부분에 포함시켜 놓은 이런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받는 질문 이제 쭉 하고 이제 토픽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 피직스 1하고 피직스 C 미케닉스라는 과목이 또 있죠. 이제 그거하고 뭐 어떻게 다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피직스 C는 당연히 여러분 알겠지만은 캘큘러스를 베이스로 한 그런 문제까지 포함을 시킨 거고요. 피직스 1에서는 캘큘러스를 아는 거를 리콰이어 하지 않습니다. 캘큘러스 몰라도 돼요. 캘큘러스를 모르면 사실은 설명하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캘큘러스를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캘큘러스를 잘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ACC1에서는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캘큘러스를 리콰이어하는 그런 부분이라도 되도록이면 캘큘러스 사용하지 않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캘큘러스 사용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만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토픽별로 보면은 피직스 C에서는 요 플루드가 빠져 있습니다. 요 플루드가 빠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까지로 끝나요. 여기 7, 유닛 7 오실레이션까지로 끝나고 피직스 A, 피직스 1에서는 그 유닛 여기에다가 플러스 요거까지 더 붙인 건데 이 플루드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거의 미케닉스의 일부다고 생각할 정도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직스 1하고 C하고 사실은 내용은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 뭐 생각하면 되겠어요. 문제 형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캘큘러스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의 난이도라든가 아니면 수학적인 리콰이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긴 하죠. 하지만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냥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과목을 선택할 때 참고로 하면 되겠어요. 이게 또 중요한 거일 수도 있는데 뭐 학교에서 뭐 과목 선택할 때 뭐 어떤 선생님은 점수 잘 주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뭐 가기에도 여러 가지 과제 부여도 많고 힘들고 뭐 이런 선생님도 있고 이것도 이제 과목 선택의 요소가 되기도 하겠고 또는 아예 초이스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냥 우리는 무조건 하라 이거.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피직스랑 이런 건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수학을 너무 잘해. 수학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수학을 이미 캘큘러스까지 끝내고 뭐 했어. 그럼 학교에서는 나는 피직스 1을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그냥 C 하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택하도록 하고 단지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피직스 1이나 C나 뭐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 우리는 강의가 총 이제 3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부분에 그 유닛별로, 유닛인 8개 유닛을 얘기를 했었죠. 유닛별로 그 레슨이 이제 여기다가 매핑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가면 그 유닛 컬리지 보드에서 제공한 그런 유닛에 그냥 맞춰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딱히 관심이 없으면 안 봐도 돼요. 뭐 사이언스 프랙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컬리지 보드에서 학생들을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하겠다. 이러한 능력들을 학생들에게 갖추게 했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바탕에 의해서 이러한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학생을 테스트하겠다 하고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리 교육을 하는 그런 게 아닌 이상 우리는 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하는 이상 우리는 이 앞에 정도까지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참고로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무슨 능력을 테스트하겠다는 거냐? 뭐 creating representation, mathematical routine, 그다음에 scientific questioning and argument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공부를 하면서 뭐 기출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은 무슨 뭘 justify 하라든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는 수학적으로 이것들을 뭐 증명을 하라든가 아니면 수학적으로 유도를 해야만 답이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래프를 해석을 한다든가 뭐 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스킬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기에 이제 가게 크게 이제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조그만 글씨로 뭐 이런 세부적인 그런 스킬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 문제마다 아, 이거는 요걸 테스트하는 거다. 이건 요거 테스트하는 거다 하고 칼리지 보드에서 제시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weighing by science practi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MCQ 그리고 FRQ에 따라서 이거는 multiple choice 그리고 free response에 따라서 어떤 걸 테스트하겠냐 이건데 첫 번째 스킬 요거 creating representation이죠. 그림 그리고 뭐 이러는 거겠지. 저기 뭐 차트도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해석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것들은 아무래도 MCQ에서 나오긴 좀 어려울 테고 20% 35% 정도가 이제 FRQ 문제에 그 정도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MCQ에서는 요런 스킬들이 뭐 이 정도 비중으로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FRQ에서는 이 정도 비중으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킬, 뭐, argumentation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쪽에서 이제 이 정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 정도 퍼센테이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MCQ에서는 이 정도 퍼센테이지다. 하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 포맷이 이제 중요하겠죠. 시험 포맷도 바뀌었어요. 시험 포맷도 예전에 했던 거랑 바뀌었으니까 기출문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액세스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랑은
조금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내용, 누누이 얘기하지만 물리 내용 자체는 뭐 그대로예요. 하지만 형식이 바뀌어서 시간은 똑같아요. 피직스 1 같은 경우에는 시간 똑같습니다. 180분 시간을 보는데 옛날에는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멀티플 초이스 문제가 40개, 뭐 조금 줄었고 옛날에 50개였었죠. 줄었고 80분이 되고 그 다음에 FRQ 문제가 4개. 이것도 줄었어요. 원래는 5개였단 말이야. 이제 줄어가지고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100분. 그러니까는 한 문제당 좀 길어지고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도 좀 많아지고 그렇게 됐죠. 비중은 똑같아요. 50% 50%. 그러니까는 뭐 둘 다 똑같이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멀티플 초이스 프리스판스 문제 4개 나온 것도 앞에서 그 나왔던 그런 스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테메디컬 루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translation between representation, 세 번째는 experimental design group analysis. 학생들이 사실 제일 싫어하죠. 요거 뭐 써야 되지 정답이 뭔지 잘 모르겠고 뭐 길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애매하고 그리고 진짜 여기 요렇게만 써야만 정답이다 이러면 차라리 편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인터프레테이션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이것들은 이제 공부를 차근차근히 하면서 좀 더 자신감을 붙여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제 퀄리테이티브 그리고 퀀티테이티브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의 그 퀘스천 1, 2, 3, 4가 앞에 있는 세 가지 스킬 중에서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 비중이에요. 10점짜리, 12점짜리, 10점짜리, 8점짜리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스킬의 뭐 A번 아까 이거 조그맣게 막 쓴 거 있었죠. 그런 것들을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 난 그럼 뭐 알아서 뭐하냐 사실은 알아서 뭐하냐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뭐 몰라도 괜찮아요. 단지 나중에 이제 혹시 궁금하면 참고로 해라 해서 이제 이렇게 좀 그 칼리지보드에서 나온 그런 가이드라인을 여기다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거는 이제 대강 앞부 여러분들이 아웃라인으로 잡고 자 이거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어떤 학생들을 위할 것이냐, 이제 생각을 해본 결과, 이제 뭐 11학년, 10학년, 이렇게 학생, 학교가 좀, 학년이 올라가 있는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은, 처음 시작하는 학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9학년,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에 따라서는, 과학 과목을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먼저 배우고 나중에 피직스 배우는 이런 학생도 있을 테고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피직스가 과학 과목 중에서 처음인 그런 학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과학 과목, 이제 사이언스의 공통적인 그런 내용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것이 케미스트리가 됐든 바이올로지가 됐든 아니면 이 피직스가 됐든 간에 어떻게 숫자를 다루고 그리고 어떻게 유닛을 쓸 것이며 그리고 실험이라든가 또 측정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 대체 사이언스라는 게 뭐냐, 이게 사이언티픽 메토드라는 게 뭐냐 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첫째 시간은 유닛과 넘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 이 비그래프는 뭐냐면은 이제 사이언티픽 메토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사이언스가 뭐냐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사이언스를 하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메토드로 사이언스를 접근할 것이냐 이거죠. 우선 이런 방법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이언스라는 게 뭐냐? 이 세상 일이 있는데 세상 여러 가지 옵저베이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옵저베이션을 하고 왜 그런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옵저베이션하고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Something that is witnessed and can be recorded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tangible하게 느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상상 속의 존재 이런 거 말고. 자, 그런데 옵저베이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죠. 퀀티테이티브, 퀄리테이티브가 있어요. 이제 퀀티테이티브는 이걸 수식화할 수 있는 거. 뭐 어떤 물건이 있다면은 매스가 얼마다, 뭐 질량이 얼마다, 길이가 얼마다, 또는 뭐 어떤 사실이 벌어졌는데 시간이 몇 초가 걸렸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그게 정량적인 거죠. 이런 어떤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닌 것도 있어요. 뭐 퀄리테이티브한 거, 뭐 색깔이라든가 또는 페이스라는 거는 뭐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 이런 것들, 그다음 모양, 세모냐, 네모냐, 동그라냐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옵저베이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들을 관측을 했단 말이야. 관측을 했으면 궁금하잖아,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이게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한다는 거죠.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띠오리를 만들어낼 거라 이거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대체 뭐 때문이다. 자,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프리딕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theory 또는 모델이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guess죠, guess. 그러니까는 되게 짐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guess라면 안 되고 이제 educated guess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예를 observation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측을 해.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세운단 말이에요. Hypothesis that explains why nature behaves in a certain way 이렇게 돼 있고 then theories change as more information becomes available. Theory는 완벽한 건 아니죠. 이게 어떤 현상을 보고 우리가 어떤 theory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이런 mechanism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메저먼트라든가 측정하는 기술이 발달했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경험치가 점점점 쌓이면서 이 옵저베이션은 사실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옵저베이션으로 우리가 띠오리 또는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새로운 옵저베이션이 나오면서 그 띠오리나 모델이 맞지 않게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띠오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 띠오리가 나왔으면은 끝나면 안 되고 실험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정말 맞느냐,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observation 그리고 prediction 그리고 experiment를 계속 반복해가면서 서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아가면서 진보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경험치가 쌓였다. 그리고 이 띠오리들, 모델들을 충분히 믿을 만하다. 그래서 집대성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natural law가 나오는 거죠. 무슨 법칙하고 나오는 거예요. 뭐 뉴턴의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법칙으로 나오는 거죠. summary of observed measurable behavior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사이언스를 배우거나 처음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뭐꼭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사이언스를 대할 때 또는 여러분들 실험 같은 걸 하게 될 텐데 학교에서 배울 때. 자, 그때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것들, 이런 스텝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띠오리, 성립된 띠오리 또는 성립된 로우를 배우고 있구나. 요거를 알아두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유닛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옵저베이션 중에는 이제 measurement 할수 있는 그런 quantitative한 그런 옵저베이션이 있다고 그랬죠? 자, 유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닛. 그냥 숫자만 갖고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숫자, 뭐, 길이냐, 아니면은 뭐, mass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유닛을 우리가 정했다는 얘기죠. SI 유닛, International 유닛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기본으로 쓰고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이언스가 됐든 간에, 피직스도 마찬가지고, 케미스트리든 바이올로지든 다른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이걸 기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유닛 시스템, 유닛, 베이스 유닛 시스템이죠. 이게 베이스가 되는 유닛, 일곱 개를 정해놨어요. Length, Mass, Time. 일단 노란 것은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세 개가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보통 MKS 유닛이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라는 말이에요. 랭트, 뭐, 센티미터도 있을 테고, 뭐, 킬로미터도 있을 테고, 마일도 있고, 무슨, 인치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미터 베이스로 하겠다. 미터가 기준이에요. 모든 걸 미터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겠다 이거죠. 매스는 킬로그램이 기준이에요. 킬로그램. 뭐, 그램도 있을 테고, 무슨, 언스도 있고, 파운드도 있고, 별의별 게 있지만, 우리는 킬로그램으로 하겠다는 거고, 근데 타임은 뭐, 미닛, 뭐, 아워, 이런 거 말고, 세컨드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LMT, 요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단자에서 봤겠지만은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면 이제 스피드의 유닛이 돼요. 또는 velocity 유닛이 되는데 이런 것들 흔히 어떻게 쓰기도 하느냐. 미터라는 건 뭐예요? 랭크죠. 그래서 랭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s라는 건 뭐야? 타임이죠. 타임인데 밑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t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디멘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보면 이런 걸 써야겠지만 대강 디멘전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length 디멘전이 위에 있고 time 디멘전이 아래에 있는 이런 거니까 결국은 미터 퍼 세크에 해당하는 거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해감에 따라 나중에 나오게 될 거예요. electric current, 암페어, 그다음 temperature, 뭐 켈빈 temperature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몰, 케미스트리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아보가드로의 넘버만큼의 모이면 몰이 되는 거. 그다음에 luminous intensity, candela라고 얼마나 이제 빛이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잠깐 접어두고요. 이 세 가지만 일단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MKS예요. 센티미터 뭐 다른 게 나오면 꼭 MKS를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바꿔놓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한다. 그 다음에 계산한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기본적인 유닛이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좀 갖고 와봤어요. 자, 매스가 뭐야? 질량이죠, 질량. 질량은 뭐냐? 뭐 얼마나 무거우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 거는 질량이라는 것보다 우리 무게라는 말 많이 쓰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mass하고 weight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섞어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케미스트리 같으면은 atomic mass, atomic weight 그게 그겁니다. 뭐 똑같이 쓰이는 말이에요. 하지만 물리에서는 달라요. 이 weight라는 게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weight와 같지 않다고 이제 이렇게 써놨고요. mass라는 건 뭐냐? 우리가 1kg으로 봤다는 1kg을 기준으로 한 곳이 이제 mass라는 거죠. 혹시 1kg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기준을 정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수도 있겠어요. 1kg. 1kg짜리는 저기 어디 뭐 프랑스 어디에 그 1kg짜리 무게가 되는 어떤 뭐 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잡고 그걸 1kg로 치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기준으로 잡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기준으로 잡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1kg의 유닛의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뭐 타임 같은 건 달라요. 타임 같은 거는 시슘의 원자가 바이브레이션 하는데 그게 뭐 얼마 몇 번을 바이브레이션 하는 걸 1초로 잡는다. 이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우린 거기까지 들여다볼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자, S라는 게 킬로그램을 주로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컨버전 같은 건 할 줄 알아야죠. 꼭 킬로그램으로만 문제가 주어지라는 법은 없으니까는. 뭐, 1킬로, 킬로라는 거는 이제 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 그래서 1000g이고, 이걸 파운드로 고치자면은 2.0246 파운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절대로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저기,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권, 문화권에 사는 학생들은 또 거기서 이제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파운드, 언스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이언스에서는 그것이 어디든 간에 그것이 꼭 뭐 미국이나 영국이라도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거 쓴다고 할지라도 근데 사이언스에서는 전부 MKS로 바꾸게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이런 게 있다는 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톤이라는 것도 있죠? 톤. 롱톤, 숏톤, 매트릭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절대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강, 톤이라는 거는 1000kg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근데 약간 다른 식으로 디파인된 것도 있습니다. 자, 랭트는 미터. 알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1m는 100cm 아는 얘기고 cm보다 하나 밑에가 뭐 있어요? 밀리미터라고 있죠? 밀리미터니까 1000mm 그런 거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구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자 1m는 혹시 피트라든가 인치라든가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꾸면 되고 요거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1피트가 12인치다 요거. 여러분들 그 미국 문화권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가 인치라든가 피트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 내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는 1인치는 2.54. 물론 뭐 다 달달 외워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강이나마 어느 정도라는 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피. 부피는 1리터. 1리터는 뭐냐면은 여기 1dm이라고 있죠? dm. 다음 페이지에 나올 텐데. 이 dm이라는 거는 이제 10cm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m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cm, 10cm, 10cm인 이렇게 생긴 큐브가 있으면 이게 다 10cm라고 하면 이 세 변이 전부 높이, 너비, 그리고 저 길이까지 전부 10cm라고 하는 이 정육면체가 있으면 이 정육면체의 부피가 1리터가 되는 거예요. 10cm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죠? 또는 1000.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물리 공부 시작한 이래로 이제 일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벡타, 2차원 또는 3차원에서의 벡타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때 배웠던 디스플레이스먼트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2차원 또는 3차원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은 Motion in Two Dimensio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계속 이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원. 지난번에 했던 일직선상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 이제 그거를 좀 벗어났어요, 이번에는. 이제 가장 제너럴하게 뭐 3차원으로 한 거죠. 우리는 뭐 주로 2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할 텐데, 그냥 제너럴하게 3차원으로 한번 그려놔봤습니다. X축, Y축, Z축이 있고, 어떤 포인트, 뭐 P1이란 포인트가 있고, P2란 포인트가 공간에 이제 아무렇게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제너럴하게. 그리고 그 포지션이라는 것도 벡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중심, 이 오리진에서부터 P1까지 쭉 근 거를, 뭐 R1이라고 그러고, P2까지 쭉 근 거를 R2라고 하자 이거죠. 어떤 얘가 이제 뭐 어떤 이 점점점점 선을 따라서 뭐 어떤 뭔가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쳐봐. 이게 어떤 파티클의 패드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시간에 P1에 있다가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특정한 시간에 또 P2를 지나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P1에 있을 때의 포지션 벡터를 R1, P2에 있을 때의 포지션 벡터를 R2라고 한 거예요. 시간이 걸리죠. 얘가 여기서부터 막 움직여가지고 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포지션 여기 마지막 포지션 여기였었으니까 파이널 포지션에서 이니셜 포지션을 빼면은 뭐가 돼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건 뭐? 포지션에서 포지션 뺀다 그랬는데 이것도 벡터고 이것도 벡터 아니에요. 요거 지난번에 했던 거 요거. 자 벡터 빼기 한번 해보자 이거지. 어떤 벡터가 A라는 벡터 있고 B라는 벡터가 있다. 아 그래서 A에서 B를 빼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끝머리 이렇게 찍 하고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연결한다고 그랬죠? 찍 연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야? 이 화살표가 어느 방향을 가느냐 이거죠. A 빼기 B다. 그럼 화살표가 A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델타 R이라는 거, 즉 디스플레이스먼트죠? 포지션의 변화. R2에서 R1을 뺀 거예요. R2는 뭐고 R1은 뭐라고? 파이널 포지션, 이니셜 포지션 그렇단 말이야. 이제 파이널 포지션 벡터에서 이니셜 포지션 벡터를 뺐더니 찍 연결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는 파이널 포지션 쪽으로 이렇게 간 거. 그게 뭐야? 그게 디스플레이스먼트죠. 근데 얘가 뭐 뿅 하고 가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자 그거를 델타 T, 타임 인터벌을 델타 T라고 한다면
그거로 나누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average. 여기 AV라고 쓴 게 이제 average의 약자랍시고 쓴 거예요. 그래서 average velocity가 되는 거죠. 이게 T라는 거야, 뭐, 스칼라니까. 여기 델타 R의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 average velocity 방향이 똑같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displacement의 방향과 average velocity 방향은 항상 똑같게 되는 거죠. 이거야, 이거. 이거 적당히 그려놓은 거예요. 어떤 포지션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고, 이 IJK 기억나죠? IJK? X방향, Y방향, 그리고 Z방향을 나타내는 그 유닛 벡터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 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포지션, R 제너럴하게, 포지션, 어떤 포지션의 그 좌표는 X, Y, Z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고,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것도 X, Y, Z, 그 세 개로 표시를 할 텐데, 자, 그거를 이제 제너럴하게 쓰면은, 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R2 빼기 R1, 요게 displacement고, 그 다음에 T2 빼기 T1, 요게 time interval이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average velocity다. 이런 말입니다. 지난번에 다 했던 거죠. 1D 모션 할 때도 다 했던 거고, 자, 그걸 이제 2차원으로 좀 약간 벡터식으로 계속 우아하게 좀 써봤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한 건, 지금 한 건 뭐예요? Average Velocity고, 끝점과 끝점, 시작점과 끝점만 가지고 한 거고, 중간중간에 막 하면서 Velocity가 계속 변하겠죠? Velocity의 크기가 계속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Velocity의 방향도 계속 변한단 말이야. 이거 뭐라 그랬죠? 지난번 역시 그래프 같은 거 그리면서 약간 얘기를 한 바가 있을 텐데, 요거는 뭐야? Instantaneous Velocity다 이랬단 말이에요. Instantaneous Velocity, 그 순간 속도죠. 순간 속도. Average 끝과 끝만 보면 Average 속도인데 얘가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디렉션이 바뀐단 말이야. 바뀌니까 요 점에서의 그 순간의 속도, 그 순간 속도는 이제 순간 속도를 Instantaneous Velocity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건 어떻게 쓰느냐? 이거 그래프로 보면은 거기서의 접선이에요. 결국 Instantaneous Velocity는 뭐냐면은 Tangent to the path at its point 이랬어요. P1에서 P1이라는 포지션에서 Instantaneous Velocity가 뭐냐? 거기서의 움직이는 방향, Direction의 접선이고요. P2에서는 그 접선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패드가 이렇게 공간에서 어떤 패드가 있을 때 거기서 Instantaneous Velocity, 그 순간 속도, 그 순간의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은 그 패드의 그 점에서의 접선 구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거 실제로 계산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캘큘러스가 등장한단 말이야. 우린 그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지 개념적으로 그 순간 속도라는 거, 그 순간순간순간의 속도다. Average velocity 이렇게 되면 끝점과 끝점만 따지면 여기서 시작, 저기서 끝, 끝점만 따져가지고 쭉 긋고 displacement 하고 time으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average가 되는 거고,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이제 average를 태고.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변하게 갈 때, 변해서 갈 때 그때의 순간 속도는 그 순간순간의 패드의 접선과 같단 말이야. 탄젠 라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V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로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요건 뭐지? 요거는 이거 스피드라는 거죠. 스피드. 자, 빌러시티가 있는데 그 빌러시티의 크기, 빌러시티의 크기가 스피드가 된단 말이에요. 크기라는 건 뭐냐? 바로 피타고라스, 파이타고리안 디오림으로 구할 수가 있고, 뭐 두 개 우린 많이 했을 텐데, X좌표, Y좌표, 그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제곱, 제곱해서 스퀘어루트 한 거, 제너럴하게 만약에 3차원이다, 그러면 하나만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이라고 하면 요거 없애면 요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거,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크기, 스피드, 그러니까는 빌러시티의 크기가 스피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방향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컴포넌트로 나타내야 되고요. 2D에서는 2D. 그러니까 3차원이라고 이제 제너럴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3차원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우리 실제로 배울 때는 주로 2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어떤 파티클이 이렇게 움직여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빌러시티가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이다. 뭐 탄젠 방향 이쪽 방향이고 이 크기는 뭐 빌러시티가 얼마나 빠르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자, 뭐 빌러시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벡터도 벡터란 말이에요. 벡터면 컴포넌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X방의 컴포넌트, Y방의 컴포넌트 이제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럼 VY하고 VX는 VX하고 VY는 무슨 관계야? 요 V하고 이런 관계지 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런 관계고요. 그 다음에 각도, 여기서는 알파라고 표시했는데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도는 뭐 여기 보통 X축에 대해서 긋는 게 보통이죠.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문제 따라 다릅니다. 뭐 문제 따라 다른데 여기 경우에서 이제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만큼의 각도 구하고 싶으면 뭐야? 탄젠트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넘겨가지고 아크 탄젠트로 하면은 뭐가 된다 이런 것도 전에 한번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으로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오브 탄젠 라인 그랬어요.
그 탄젠 라인이 어떤 그 그래프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탄젠 라인이 다 뭐가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에 따라서 그 탄젠 라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T와 X 그래프, 이거 포지션 타임 그래프죠. 포지션 타임 그래프에서 탄젠 라인, 그게 뭐야? 포지션 타임 그 탄젠 라인, 그게 바로 그 순간에 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빌러스죠. 얘가 포지션 타임라인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움직이는데 슬롭 오브 더 커브가 뭐냐? 바로 X방향의 빌러스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1차원이란 말이야. X방향. X, Y, Z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X방향뿐이야. X방향뿐만이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이죠. 그 1차원에서 X방향으로의 빌러스가 되는 거죠. 뭐가? 이 슬롭이.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쭉 걷다 그러면 그거는 뭐 에버리지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의 접선이다 이렇게 되면 그 순간에서의 X방향의 빌러시티가 된다는 거죠. VX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타임에 따라서, 이건 공간이야, 이것도 XY예요. 타임에 따라서 뭐가 이렇게 변화간단 말이야. 그럼 그 순간에서의 어떤 점에서의 빌러시티, 이런 빌러시티 벡터 쭉 하고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쭉 하고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Direction of Velocity는 Tangent to the Curve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선 사실은 Direction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Direction이 X방향밖에 없는 거 아니야. X방향이랑 T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X방향으로 정해져 있고 Direction은 X방향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Slope은 그 X방향으로서의 Velocity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그게 아니라 X축, Y축 이렇게 T가 이제 중간에 파라미터로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포지션이라는 거, 어떤 포지션을 뭐 R이라고 한다면 이 포지션이 X 좌표와 Y 좌표로 나타내질 텐데 그 속에 타임이 전부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타임이 쭉 변함에 따라 X 좌표, Y 좌표가 변한 것들을 점들 여기다 찍어가지고 쭉 하고 연결한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런 트라젝토리가 되는 거고 거기서의 velocity 이렇게 찍으면 바로 방향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X 컴포넌트 얼마, Y 컴포넌트 얼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그래프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전부 포지션들, 그 좌표 축으로 나타낸 그래프냐, 아니면은 이렇게 x, y 이런 그래프냐, 아니면은 타임 vs 포지션 그래프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웠으니까 연습 문제 한번 간단하게 써봤어요. 이거는 사실은 뭐 플러그인만 하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어떤 moving object에서 x와 y 코디네이트가 있어요. x 코디네이트 좋고 y 코디네이트 좋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했던 건 똑같은 거죠. 이 t라는 게 결국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타임에 따라서 x 좌표는 이렇게 변하고 y 좌표는 이렇게 변하더라 이거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컨스턴트.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force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에 이제 뉴턴의 여러 가지 법칙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force diagram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여러 가지 일반적인 force, 뭐 당연히 생각나는 게 normal force라든가 tension이라든가 또는 friction 또는 뭐 drag force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example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 문제 몇 개 보고 시작할게요. 비탈길이에요. 비탈길이 있습니다. 자, 여기 2kg이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30도 보이죠?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딱 뭐 내려가겠지. 아래쪽으로. 자, 2kg block slides down a 30° incline with acceleration이네요. acceleration of 2m per second square로 acceleration으로 받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요런 거 잘 봐야 돼요. 문제 볼 때 이게 혹시 constant speed 또는 constant velocity냐 아니면은 요런 acceleration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뉴턴 로를 자꾸 되풀이해야 되는데 학생들에 따라서는 가장 기본인데 그 기본이 자꾸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acceleration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것들이 문제를 풀 때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만약에 acceleration이 없다, 다시 얘기해서 constant speed로 내려간다, 뭐 가만히 서 있어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net force가 제로다 이런 뜻이고, acceleration이 있다, net force는 제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간에 계산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 문제는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자, which of the following diagrams best represent the gravitational force? W라는 게 gravitational force고, 그 다음에 frictional force F, 여기 small f라고 쓴 게 frictional force고, 그리고 normal force N that acts on the block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 개를 그리라 이거죠. weight는 무조건 어디로 가니? weight는 무조건 수직으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weight는 항상 그래요. weight는 언제나 이게 수직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걸 찾아야죠.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그렇죠? 자, free body diagram 그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노멀 폴스는 또 뭐야? 노멀 폴스는 서피스에 항상 수직이어야 돼요. 서피스. 여기서 서피스가 어딨어? 기울어졌네, 서피스가. 그러니까 서피스에서 항상 수직인 게 노멀 폴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거 안 되네. 안 되겠고. 그럼 결국은 답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동그라미 친 게 뭐죠?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였는데 노멀 폴스가 이거에 맞게 즉 서피스 수직인 건 이거밖에 없네요. 딱 보니까 벌써 2번밖에 없네. 그렇죠? 보너스로 프릭션 어떻게 되느냐? 프릭션. 프릭션이 없었으면 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원래? 프릭션이 없었으면 원래 아래로 내려갔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지금. 슬라이드 다운 하고 있으니까. 자, 슬라이드 다운 하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방향상 반대 방향으로 프릭션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웨이트는 아래로, 그리고 노멀 폴스는 서피스에서 수직으로, 그리고 프릭션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는 것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에요. 실제로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거 가지고는 큰 소용이 없고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이쪽 방향의 컴포넌트, 이쪽 방향의 포스 컴포넌트가 필요하게 되고 자 그게 우리 지난번에 인클라인 할 때 얘기했었던 내려갈 땐 사인, 누른 건 코사인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이제 W에다가 사인 30도 곱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포스 W에다가 코사인 30도 곱하면 누르는 포스 그 누르는 포스가 결과적으로는 노멀 포스랑 같게 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이 되겠어요 자 이 경우에는 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뭐라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frictional force가 뭐냐 그랬네요. frictional force가 뭐냐 그랬어요. 구할 수가 있나? 있겠지, 그렇죠?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 내려가는 건 sin이다 그랬어요. 자, mg에다가 sin theta 곱한 force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내려가는 방향이. 자, 그런데 누가 방해하니? 누가 방해? friction이 방해하겠죠. friction이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게 될 텐데 이러고 나면 뭐가 남아? 이게 바로 넷 폴스. 넷 폴스는 ma다. 이게 뉴턴의 세컨 노란 말이에요. 요거야. 자, mg가 얼마예요? mg가 20이라고 보는 거죠. 뭐 g를 그냥 10이라고 하고. 그렇죠? 2kg니까 20. 사인 30도.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다. 이건 좀 외우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20 곱하기 2분의 1이고 프릭션 폴스는 뭔지 모르겠고 매스는 2고 액셀레이션이 1에네 또. 2. 이거는 10이고 요거는 4고 결국 프릭션 폴스는 6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답이 이제 6이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뭐야? 뉴턴의 세컨 법칙이에요. 뉴턴의 세컨 노예요. 뉴턴의 세컨 노니까 넷 폴스. 하여튼 간에 뭐 어떻게든 간에 넷 폴스를 구해. 그리고 나서 그게 ma 이렇게 놓으면 돼요. 액셀레이션이 있는 경우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 뭐냐? 뭐 간단한 문제라서 이제 한 페이지에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When the frictionless system이네. 프릭션이 없는 중에 없어요 지금. Shown below is accelerated by an applied force of magnitude tension in the string between the block is 그랬네요. Okay. When the frictionless system shown below is accelerated by applied force of okay. 자 이런 걸로. 자 이러면은 applied force of 문법이 맞아요? 문법이 안 맞는데 하여튼간에 이거 무시하고요. 내용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F라는 force로 끌고 있단 말이야. F라는 force를 끌고 있으니까 쭉 하고 끌려오겠죠. F라는 force를 끌고 있을 때 이 중간에 있는 string 여기 걸리는 텐션은 얼마냐 이거죠. 이건 눈치가 있으면 그냥 때려잡을 수 있어요. 정확히 잘 몰라도 이렇게 때려잡아도 돼요. 이 줄, 내가 지금 이 F 끌고 나가는 게 얼마야? 1kg, 2kg, 3kg짜리 다 끌고 가야 되잖아, 그렇죠? 힘들지. 여기 있는 줄은 어떠니? 여기 있는 줄은 여기는 끌려가면서 1kg만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즉 이 F, 요 F는 1kg, 2kg 앞에서 3kg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 있는 애는 1kg만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물리를 하나도 모르더라도 그냥 딱 보고 이거는 3분의 1쯤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3분의 1 찍으면 사실은 맞습니다. 원래 맞게 돼요, 이거. 그런데 난 그렇게 하기 싫고 좀 제대로 좀 해보자. 제대로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텐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2kg짜리가 F로 끌죠. F로 끌어 지금 이쪽으로. 그리고 텐션이 여기 있단 말이야. 텐션이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 항상 어태치 되어 있는 물건 입장에서 볼 때 풀링 어웨이 하는 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이 하나 텐션인데 2kg짜리 입장에서 보면은 절로 밀고 간단 말이야. 텐션이 빼줘야죠. 그게 뭐가 돼? MA가 돼야 되는 거죠. 2 곱하기 A. 그 다음에 1kg짜리는 포스가 뭐가 있느냐? 자, 텐션밖에 없네. 얘는 지금 뭐 프릭션도 없고 그랬더니 텐션밖에 없죠. 텐션으로 끌고 간단 말이야. 자, 텐션으로 끌고 갔으면은 이게 뭐야? 1 곱하기 A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텐션이죠. 그러니까는 액셀러레이션 빼야겠네. 그러니까 이 식에서부터 뭐가 되냐면은 F 빼기 T는 2A 대신에 이거 써서 2T. 그래서 F는 3T. 그래서 텐션은 3분의 F. 네, 이렇게 구하면 이제 정식으로 구하는 것이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눈치로 때려잡아도 안 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가장 기본이지만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ball falls straight down through the air under the influence of gravity. 공이 있는데 훅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공기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There is a retarding force F라는 게 있어. 보통은 이제 우리 mg만 따졌었는데 mg 말고 중력 말고도 retarding force F라는 게 있는데 그 F는 이렇게 써진다 이거죠. 뭐 V라는 건 스피드고 그냥 B라는 건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 컨스턴트예요. 대강 짐작이 간단 말이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mg로 막 떨어지는데 E, 마찰력, 이건 드랙 볼스죠,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드랙 볼스에 들어가는 거죠. 공기 마찰이니까. 아, 공기 마찰은 이 스피드에 비례하게 돼요. 뭐 비례할 수도 있고 스피드 제곱에 비례할 수도 있고 스피드가 커지면 공기 마찰이 커진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빨라진단 말이야. 빨라지니까 드랙 볼스 커져. 드랙 볼스 점점 커지죠. 점점 빨라집니다가.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mg하고 드랙 볼스가 같아지는 정도까지 오면 그 다음부터는 스피드가 빨라지지 않는다. 이거 예전에 한 거예요. 터미널 빌로스티라고 했었죠. 예, 터미널 빌로스티에서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빌로스티 타임이 보면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느 정도까지 가다만다 이런 얘기죠. 자, magnitude of the acceleration of the ball at any time is equal to each of the following 그랬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cceleration이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마찬가지 net force ma 땡기는 게 얼마야? 아래로 mg로 땡기죠. 누가 방해해요? bv가 방해하지. 오케이? 이게 뭐야? 이게 MA란 말이야. 그럼 acceleration은 M으로 쫙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G 빼기 M분의 BV 요게 acceleration이죠. constant acceleration motion은 아니에요. 답은 B네. 우리 답은 B. acceleration constant인 건 아니고 acceleration 점점 줄어들게 되죠. 나중에 acceleration 0이 되겠지? 그러니까 constant speed로 쭉 가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얼마냐? 자, 그게 얼마냐는 것은 이거 터미널 스피드가 터미널 스피드에 도착했다는 건 무슨 얘기야? 더 이상 빨라지지 않단 말이에요. 더 이상 빨라지지 않단 말은 acceleration이 제로다 이 말이지. 여기 제로. 그때 B 구해라. 그때 V 구해라. 그러면은 V라는 거는 B분의 mg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요거의 답이죠. 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MA가 0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이 터미널 빌로스티 즉 넷 볼스가 0이 되는 순간 그때 터미널 빌로스티가 제로가 된다. 이런 거를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답이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ball is initially moves horizontally 휙 하고 날라왔어요. 근데 이제 공으로 빠따로 탁 쳤단 말이야. 위로 날아갔나 봐. 그래서 이게 initial velocity 이쪽으로 오는 게 initial velocity고 final velocity 저쪽이란 말이죠. 원하는 게 뭐니? 원하는 게 which of the following vectors.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 동안에 키네틱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거쳐서 이제 모멘텀까지 왔어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리니어 모멘텀 운동량입니다. 이게 선형 운동량이죠. 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앞에 리니어란 말을 붙였느냐 하면 이제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것도 나중에 나와서 그래요. 자, 리니어 모멘텀이라는 거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모멘텀. 예전에 혹시 물리 공부해서 들어본 사람이 아닌 이상 처음 봤을 텐데 이 데피니션이 뭐냐면은 자, product of the mass and velocity of the particle 이렇게 돼 있네요. velocity가 뭔지는 알죠?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웠단 말이야. velocity가 뭔지는 아는데 너 물건이 움직인다. 그럼 velocity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물건의 mass를 그 velocity에다 곱한 거. 그래서 mass에다가 velocity 곱한 거. 이제 mv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 velocity랑 뭐 그렇게 다른 거 없잖아요. mass라는 거는 뭐야? 숫자잖아, 숫자. 스칼라 아니에요? 따라서 요 mass에다가 velocity를 곱하면 그거를 momentum이라고 define 하자 이거예요. 유닛부터 따져보면은 mass, kg이고 그 다음에 velocity, mass, meter per second고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거 잠깐 좀 바꿔보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kg에다가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에다가 또 세컨드 이렇게 곱할 수도 있잖아. 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가 뭐죠? 이거 F equal MA 나오는 거 acceleration의 단위, 요거는 mass의 단위니까 요거 force의 단위란 말이에요. force의 단위는 뉴턴이기도 하죠. 1 세컨드 곱한 거니까 그러니까 킬로그램 뭐 미터 퍼 세컨드라고 쓰던가 아니면 뉴턴 곱하기 세컨드라고 쓰던가 뭐 마찬가지입니다. 모멘텀에는 뭐 딱히 그렇게 뭐 우아한 그런 유닛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그냥 유닛입니다. 요것이 모멘텀 유닛인데 의미가 뭐냐 대체 모멘텀이라는 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렇게 디파인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단지 이제 수식적인 것이고 이렇게 써놨어요. out upon collision 그랬는데 모멘텀이 큰 놈이면 맞으면 아픕니다. 그러니까는 스피드에다가 빌러스티에다가 매스 곱한 건데 똑같은 스피드로 이렇게 쭉 달려온다고 하더라도 자전거하고 부닥쳤을 때하고 트럭하고 부닥쳤을 때는
느끼는 바가 사뭇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픈 정도 다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멘텀의 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아, 그 다음에 degree of difficulty in stopping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야. 자전거 달려올 때하고 똑같은 스피드로 트럭이 달려올 때하고 얘를 세우고 싶은데 그 세울 때 그 difficulty가 다를 거 아니에요. 매스가 작은 애는 똑같은 스피드로 온다고 해도 매스가 작은 애는 금방 세울 수가 있는데 매스가 큰 애는 세우기가 힘들잖아.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 얘네들은 벡터예요. 벡터. 얘네들은 벡터, velocity가 벡터니까 거기다가 어떤 숫자 곱한 거를 모멘텀이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벡터다 하는 거. 나중에 이런 거랑 관련된 그런 문제가 좀 나옵니다. 결국은 요 모멘텀이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벡터다. 그러니까 방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뭐 2D로 따진다면은 X방향, horizontal 방향 컴포넌트, 뭐 vertical 방향 컴포넌트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나오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뉴턴의 세컨 로 많이 했죠? force F equal ma. net force는 mass 곱하기 acceleration. 자, 근데 그거를 약간 좀 달리 쓴 거는 the rate of change in momentum. 즉, 모멘텀의 rate of change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단위 시간당. rate of change는 단위 시간당이에요. 단위 시간당 모멘텀이 얼마나 바뀌느냐. 그 rate of change가 결국은 어떤 그 물건에 가해지는 force와 같다는 겁니다. the rate of change in momentum of an object is equal to the net force applied to i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이제 net force가 ma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면 뭐야? 이거는 second law잖아요. 그런데 acceleration이 뭐니? acceleration은 이거잖아.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 나눈 건데 이게 mass라는 거는 그냥 constant니까 얘네 쑥하고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 델타라는 건 이제 그 변화량이죠. 따라서 mv의 변화량,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멘텀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change of momentum을 그 time interval로 나눈 거. 그게 net force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뉴턴의 세컨 로를 사실은 말만 바꿔 쓴 겁니다. 뉴턴의 세컨 로의 말이 바꿔 쓴 게 이제 요거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오게 돼요, 또.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force라는 거. 어떤 물건이 있단 말이야. 물건이 있는데 뭔데 force를 가해주더라. 그러면은 얘가 뭐가 변해? 모멘텀이 변한단 말이야. 왜? velocity가 변하니까. velocity는 또 왜 변해? force가 있으니까. force가 있단 말은 acceleration이 있단 말이고, acceleration이 있단 말은 velocity가 변한단 말이야. velocity가 변하면 당연히 모멘텀도 같이 변하게 된다 이거죠. 문제는 뭐냐? 그 모멘텀이 얼마나 빨리 변하냐 이거예요. 모멘텀이 완만히 변하느냐 아니면 급격하게 변하느냐. 모멘텀이 급격하게 변한다 그럼 포스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즉 넷 포스는 모멘텀의 rate of change. 단위 시간당 모멘텀이 많이 많이 변한다 그러면 아 포스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주어지는 포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포스가 없다 이런 게 무슨 얘기예요? 모멘텀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뭐 빌러스티가 변하지 않는 거니까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매스만 하나 곱한 것뿐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빌러스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거기에 매스만 하나 곱한 게 이제 모멘텀이란 양입니다. 매스 곱하기 빌러스티, 이게 리니어 모멘텀, 모멘텀이란 뜻이라 이렇게 알아두고요. 한편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모멘텀 벡터라고 그랬어요. 모멘텀 벡터예요, 벡터. 그러니까는 방향이 바뀌면 바뀌는 거라. 예를 들어서 공이 한 뭐 매스가 m인 뭐 고무공이 있다고 쳐봐. 여기 in, out 이렇게 써있죠? 벽이 있어요. 벽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달려 들어왔어. 그래서 벽에다 띵용 맞고 이렇게 튀어나갔단 말이야. 들어올 때 스피드랑 나갈 때 스피드랑 똑같아. 그럼 mv, mv 똑같지 않느냐?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니까? 모멘텀이라는 건 벡터니까. 모멘텀이라는 벡터니까 똑같은 스피드라고 할지라도 왼쪽으로 움직일 때랑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럼 모멘텀의 체인지는 뭐냐? 뭐 체인지 델타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델타라는 건 뭐냐? 그냥 파이널에서 이니셜 뺀 거죠. 이게 파이널에서 이니셜 뺀 모멘텀의 체인지라는 거는 그 모멘텀의 체인지라는 거를 유식한 말로 이게 임펄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충격량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책에는 충격량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임펄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임펄스라는 건 결국 모멘텀의 체인지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뭐 정확히 나름이죠. 이쪽을 X방향, 이쪽을 파지티브, 오른쪽으로 가는 걸 파지티브, 왼쪽을 네가티브라고 하자 이거야. 그럼 모멘텀의 체인지, 즉 임펄스는 뭐냐? 파이널 모멘텀에서 이니셜 모멘텀 뺀 거다. 파이널 모멘텀은 MV고, 이니셜 모멘텀은 마이너스 MV란 말이야. 왼쪽으로 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MV 빼기 마이너스 MV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EMV 이렇게 된단 말이죠. 뭐가? 이쪽 방향에, 즉 X방향의 모멘텀 체인지가. Y방향 모멘텀 체인지는 있느냐? 없어요. 애당초 모멘텀이 Y방향으로는 컴포넌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Y방향으로는 변하는 게 없다는 거죠. 아, 이건 이제 원디멘지라는 얘기고, 이제 2D로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꼭 농구에 이렇게 농구할 때 바운스 패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줬단 말이죠. 이 공이 어떤 각도 띠타를 가지고 휙 하고 날라 들어왔단 말이야. 띵용 맞고 역시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튀어나가더라. 즉 MV로 들어와서 MV로 나갔어요. 그래서 모멘텀에 크게는 안 변했지만 디렉션이 바뀌었다 이거지. 어떻게 하느냐? 이 컴포넌트로 좀 나눠볼까? 이 컴포넌트로 나눠볼게요. 이쪽 방향 컴포넌트, 이쪽 방향 컴포넌트.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쪽 방향 컴포넌트, 이쪽 방향 컴포넌트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벡터 컴포넌트 나누는 건 여러분들이 빌러스 할 때부터 많이 했단 말이야.
따라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애는 모멘텀의 컴포넌트가 뭐니? 이쪽으로 MV니까 MV 곱하기 코사인 띠라가 X방향 컴포넌트고 MV 곱하기 사인 띠라가 Y방향 컴포넌트란 말이죠. 뭐가? 튀어나갈 때, 아웃. 밖으로 나갈 때, 즉 파이널 모멘텀. 이니셜 모멘텀은 Y방향 컴포넌트는 뭐 이거 똑같네요. Y방향 컴포넌트는 이거에다가 뭐 곱한 거니? 사인 시탈 곱한 게 Y방향 컴포넌트고 반면에 X방향 컴포넌트는 뭐냐? X방향 컴포넌트는 여기다가 코사인 시탈 곱한 게 X방향 컴포넌트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X방향 컴포넌트가 네가티브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따라서 X방향 컴포넌트 모멘텀 체인지는 뭐냐? MV에다 코사인 시타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MV 코사인 시타가 돼서 EMV 코사인 시타가 되고 Y방향 컴포넌트는 변하지가 않네요. 이 경우도. 그렇죠? 바운스 배스 이렇게 할 때 Y방향으로 변하지 않고 X방향으로만 뭔가 변했다 이거예요. 우리 이거보다 하나 앞에 비오그래프에서 이랬단 말이야. 넷포스를 가한 게 모멘텀 체인지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아 y 방향으로는 변하지 않는구나. 결국은 이 포스라는 게 밖에서 주어진 포스, 이 공에게 주어진 포스는 대체 뭐겠어? 이 벽이 띵 튕겨주는 공에게 주어지는 포스겠죠, 그렇죠? 자 그게 뭐랑 같아? 방향이 모멘텀 체인지랑 즉 임펄스랑 방향이 같단 말이죠. 임펄스가 어느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 벽이 이 공한테 오른쪽 방향, 즉 x 파지티브 x 방향으로 포스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Y방향으로는 볼스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 이게 0이거든. Y방향 컴포넌트로는 모멘텀 체인지가 없다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뷰그래프는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 모멘텀은 벡터라 이거예요. 모멘텀은 벡터니까 방향만 바뀌더라도 모멘텀이 바뀌는 거고 컴포넌트를 잘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따로따로 X방향 따로 Y방향 따로. 그리고 모멘텀의 체인지라는 건 임펄스라는 걸 일단 좀 등장을 시켰고요. 그냥 체인지가 임펄스니까 모멘텀 임펄스의 단위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멘텀의 단위하고 임펄스의 단위는 똑같아요. 이거 그리고 뉴턴 세컨드 이것도 임펄스의 단위, 모멘텀의 단위, 임펄스는 별게 아니라 모멘텀의 체인지를 임펄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좀 약간 정리를 한 거예요. 임펄스에서 change in momentum 이랬어요. 임펄스라는 게 뭐야? 델타 p, 델타 p 모멘텀의 체인지가 임펄스란 말이죠. 그게 파이널 모멘텀에서 이니셜 모멘텀을 뺐어. 중간에 mass가 달라질 리는 없을 테니까는 mass에다가 final velocity 마이너스 mass에다가 initial velocity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뭘 배웠느냐? 자 모멘텀의 체인지가 뭐라고 그랬죠? force 곱하기 time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왜? 아까 이랬었잖아, 그렇죠? 이게 델타 p 오버 델타 t 이거 이제 첫 번째 비그래프에서 얘기했었죠. 모멘텀 체인지는 요거에다 요거 곱하면 되는구나. 밖에서 주어지는 force에다가 그 duration of time이죠. force가 가해지는 그 시간, force가 constant라고 할 때 얘기예요. 자 말로 쓰자면 결국 impulse라는 건 뭐냐면 즉 모멘텀의 체인지라는 건 뭐냐면은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레슨은 그래비테이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비테이션은 예전에 포스 얘기했을 때 잠깐 등장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펀더멘탈 포스 이래갖고 그래비테이션,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 뭐 스트롱 뉴클리어 포스, 윅 뉴클리어 포스 이런 것도 소개를 했었었고요. 이번에는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제일 먼저 뭐로 시작했느냐. 케플러의 법칙이 여기 나와 있네요. 케플러의 법칙, 그럼 여러분들 아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전한번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을 거예요. 케플러의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뭐 이런 게 있어갖고, 1법칙이라는 거는 플래네터리 모션을 할 때,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행성이 돌 때, 태양이, 이 행성이라는 게 엘리프티컬 오빗, 즉 어떤 타원 궤도를 돌고 있고, 그리고 그 태양이라는 건 어디에 있냐면은 그 헬립스의 포커스 중에 하나에 있다. 뭐 이런 얘기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두 번째 법칙이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average radius, 그거의 3제곱하고, 그 다음에 한 삥삥 돌 때 period,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period죠. 그거의 제곱하고, 서로 비례한다. 뭐 이런 법칙도 있었고요.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자, 첫 번째로, law of orbit라는 게 있죠. 오빗의 법칙이 이런 궤도의 법칙이죠. All planets move in an elliptical orbit이고 with the sun at one focus. 엘립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뭐 엘지브라나 아니면은 뭐 프리켈이나에서 그 카닉 섹션 할 때 엘립스라는 걸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엘립스에는 뭐가 있어요? 포커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포커스 중에 하나에 태양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엘립스를 빙글빙글 도는 이런 모양이다 이런 얘기고. 근데 우리가 그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엘립스에서 나왔던 그 개념들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서클이라면 그냥 레이더스 하나가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옆으로 기다란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잖아요. 기다란 쪽, 이쪽을 이제 메이저 엑시스라고 하고 장축이라고 하겠고 그다음에 짧은 쪽, 이거를 마이너 엑시스라고 하겠죠. 이게 메이저 엑시스, 마이너 엑시스고 그거의 반,
그거의 반. 여기서 이제 A라고 표시된 거, 요거는 세미 메이저 액시스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라고 표시된 거, 요 마이너 액시스의 반, 요게 이제 세미 마이너 액시스의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까운 부분, 요 가까운 부분. 페리힐리언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가까운 부분, 여기 돌 때 태양에서 이제 가까운 쪽에 존재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먼 쪽에 존재할 수 있겠죠. 이게 태양이 여기 있다면은 지금 여기다 표시를 했는데 여기 이제 요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이 가까운 쪽, 그 다음에 먼 쪽. 그러니까 F1에 태양이 있다고 얘기할 때는 여기가 페리힐리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필리언이 여기가 되는 거죠. 이 지구가 돌 때는 뭐 그래 FG, PERIGY라고 부를 텐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얘기를 그냥 뭐 단어를 써놓은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 포커스가 중심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걸 이제 C라고 표시한 거죠. distance from center to focus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은 이것이 엘립스를 캐릭터라이즈하는 게 되겠어요. 장축, 단축, 그러니까 메이저 액시스, 마이너 액시스, 그 다음에 포커스가 어디 있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오빗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엘리프티컬 오빗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찌그러졌느냐를 나타내는 게 이제 eccentricity라는 게 여기 있어요. eccentricity, C over A라는 거죠. 그래서 요 C에다가 요 A, 요 장축의 길이죠. 장축의 길이, 그러니까 세마이 메이저 액시스의 길이, 요 A, C를 A로 나눈 거, 요게 eccentricity가 되는 거죠. 여기 된단 말이죠. 만약 포커스가, 만약에 서클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클이라면 포커스가 나와 있을 리가 없고, 포커스가 전부 센터에 있을 테니까 C라는 게 제로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엑센트리시티가 제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엑센트리시티가 제로가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서클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엑센트리시티가 1이 된다, 그러면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엑센트리시티가 1이 된다, 그러면 파라볼라예요. 그러니까 2라는 게 1이다, 그러면은, 그 한이 섹션 중에 이게 파라볼라가 되고, 만약에 2라는 게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이퍼볼라라는 게 됩니다. 물론 뭐 물리하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에피닉스 요거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참고로 알아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그런 그 엘립스를 도는 그런 궤도를 돈다, 뭐 플래닛들이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 상당히 많은 복잡한 수학이 들어갑니다. 이 케플러의 법칙에는 여러 가지 수학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벡터 캘큘러스 같은 걸 좀 배워야 수학적으로 볼 줄 알 수 있으니까 수학적으로 그걸 파고드는 거는 우리 이제 안 할 테고. 그리고 이 사람은 케플러라는 사람은 뭐 티코브라에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별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측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쌓아놨는데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통해갖고 이러한 법칙들을 유도해낸 거죠. 폴세로라든가 아니면 뉴턴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게 등장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순전히 그야말로 자연계에 있는 현상들을 관측을 해서 그 관측에 맞는 이제 모델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폴스라든가 이런 데는 펀더멘탈한 그런 얘기까지는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 관측을 통해 가지고 법칙을 유도해낸 그런 굉장히 참 대단한 성과를 올린 사람이죠. 그래서 로브 오빗이라는 건 이렇고요. 그 다음에 로브 에리어라는 말은 뭐냐면은 돌고 있단 말이에요. 돌고 있는데 이 태양에서 가까운 쪽으로 가면 빨리 돌고요. 근데 먼 쪽으로 가면 천천히 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 라인이 스윕한 에리어, 이제 A1이라고 표시됐고, 요게 스윕한 에리어, A2라고 표시됐는데, 여기서 요만큼 갈 때 시간을 뭐 델타 T1,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 갈 때 시간 델타 T2로 갈 때, 만약에 저 델타 T1과 델타 T2가 같다면, 그렇다면 에리어가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에 요 라인이 찍 하고 스윕한 요 에리어는 같다. 자, 그게 이제 로브 에리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 요거의 언더라인 프린시플은 뭐냐면은 이게 어떤 이게 임플라이 하는 건 뭐냐면은 센트럴 폴스가 있다는 말이에요. 센트럴 폴스. 이거 왜 도느냐? 왜 돌아? 왜 도느냐면은 이거하고 태양 사이에 그러니까 어떤 중심 간에 관계되는 그런 센터 방향의 어떤 폴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다는 거를 임플라이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된단 말이에요. 앵귤러 모멘텀 가장 간단하게 우리 뭐 L은 MVR. 이거는 이제 요거는 뭐 완전 서클은 아니니까 완전 MVR로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서클 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앵귤러 모멘텀 할 때 MVR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되려면 왜 보존이 됐었죠? 그게 왜 보존이 됐었어요? 토크가 없으면 저기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폴스라는 게 센터 방향 지나간다. 즉 폴스라는 게 로테이션을 하는 액시스를 통과한다. 라인 오브 저 액션이. 자, 그렇다면은 토크가 없는 셈이니까는 얘네들은 돌 때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존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거리가 짧으면 속도가 빠른 거지. 거리가 크면, 거리가 길면 속도가 느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앵귤러 모멘텀 보존이랑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이랑 관계가 있다. 뭐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관측을 열심히 해봤더니 공전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구 같으면 이제 1년이고 거의. 그리고 다른 플래닛 같은 게 다를 텐데. 그것들 하고 그다음에 에버리지 디스턴스. 뭐 이건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엘립스를 그렸을 경우에는 메이저 엑시스, 세마이 메이저 엑시스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서클이라면은 그냥 레이더스가 될 텐데. 그거하고 무슨 관계냐?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비례하는 관계가 있더라 이거지. The square of the period of any planet is proportional to the cube of semi-major axis of this of its orbit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요거에 제곱하고 period에 제곱하고 그다음에 average distance의 세제곱이랑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또 뭘 imply 하느냐 하면은 inverse square root를 imply 하게 됩니다. inverse square root. inverse square라는 게 뭐였었어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이것도 예전에 한번 잠깐 나왔었었는데 거리 제곱에 즉 거리의 제곱에 따라서 떨어진다. 거리가 2배가 되면 폴스가 4분의 1로 줄고 거리가 3배가 되면 폴스가 9분의 1로 줄고 이렇게 인버스 스퀘어가 성립하는 거를 임플라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뉴턴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던 그런 과학적인 어떤 법칙들이에요. 그 많은 관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얻게 된 거죠. 자,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뉴턴의 신테시스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뉴턴의 신테시스가 뭐냐면은 뭐 합성이라는 뜻인데, 결국 이 전에 있는 전에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여러 가지 단편적인 사실들이 있잖아요. 자, 그것들을 이제 합성해가지고 보다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법칙을 유도해낸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사실을 좀 써놨습니다. Kepler arrived at his law.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1법칙, 2법칙, 3법칙에 어떻게 도달을 했느냐? Through careful analysis of experimental data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단 말이에요. 관측을 뭐 자기가 전부 관측한 건 아니에요. 티커브라이라는 사람이 관측한 거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아날리시스를 통해 갖고 법칙을 만들어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The orbits of this planet do not precisely follow Kepler's law.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거야. 뭔가 약간 deviation이 생긴단 말이에요. 뭔가 약간 perturbation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 slight deviation from perfect ellipse. 완전 엘립스에서 조금씩 벗어나더라 이거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겠지. 근데 뉴턴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엉뚱당뚱 이게 완전히 실수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의미가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perturbation 이런 deviation들. perturbations are expected because any planet would be attracted by gravitationally not only by the sun but also by the other planet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돌고 수 있을 때 얘가 왜 도느냐? 이거 그래비테이션과 관련이 있으니까 빙글빙글 돈다 알겠는데. 근데 이 주변에 뭐 중력까지 내가 예쁘니 어디? 물론 태양이 가장 강하겠죠. 하지만 주변에 뭐 다른 플래닛도 있을 게 아니에요. 목성, 토성 뭐 별의별 다른 플래닛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향들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하고도 그래비테이션을 포스를 받기 때문에 약간 퍼터베이션이 생긴다 하고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뭐 만원경이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을 때 플래닛들을 전부 다 발견하지 못했을 때라도 만약에 어떤 플래닛이 정말 이게 태양하고 이것만 있다면 아주 그냥 완벽하게 엘리프티컬 오빗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디비에이션이 생기더라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 자, 안녕하십니까. 자, 플루드 스테릭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스칼의 프린시플이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One more conclusion from hydrostatic pressure equation 이거 이 시간에 열심히 했던 거고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여기가 이제 P0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P야 H만큼 내려왔다고 쳐봐 그럼 요식이 되는 거 아니야 P0에다가 로즈 H 하면은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거 똑같이 델타 P0만큼 올렸다. 요게 올라가면은 이만큼 올라가면 여기다 더하기 100 하면 여기도 더하기 100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똑같이 델타 P만큼 올라가는 건데 이 델타 P0하고 델타 P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얘가 이런 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는 H랑 상관없이 위에서 그만큼 프레셔를 올리면 그 위에 있는 ATM이라든가 뭐 그 여기 Atmospheric Pressure라든가 같은 거는 기준이 되는 프레셔를 올리면은 이 밑에 있는 프레셔도 그만큼 똑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 change in the pressure applied to an enclosed incompressible fluid is transmitted undiminished at every portion to every portion of the fluid and to the walls of the contain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가 무슨 얘기냐? 어떤 기준점에서 프레셔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프레셔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준점에 프레셔가 올라가면은 다른 쪽에도 똑같이 프레셔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전부 그 프레셔가 equally transmitted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파스칼의 프린시플이에요. 그게 뭔 소리냐? 자, 이거 좀 볼까요?
자, 이쪽에 이제 리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파란색이 이제 리퀴드예요. 아, 어떤 뭐 플루드야, 뭐 오일이라고 할게. 자, 근데 여기서 내가 꾹 하고 눌렀어. 물론 조건이 있죠. 인컴프레서블하다고 그랬잖아. 이게 컴프레스가 되면 곤란하고 이게 밀리는 만큼 올라갈 거 아니냐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꾹 누르면은 밀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원래 요 이게 밀려가지고 이 아래까지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눌러가지고 여기서 주는 프레셔가 요 아래서 버텨주는 프레셔가 갔을 때까지 처음에는 여기서 눌러주는 힘이 더 세니까 눌리겠지만 그 다음에 더 눌리게 되면 이만큼 내려가 있을 때는 프레셔가 더 올라가잖아. 그 올라간 프레셔가 얘를 위에서 눌러주는 거를 받쳐줄 정도가 되니까 될 거 아니냐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여기 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꾹 밀어 올려주면은 여기서의 폴스, 여기서의 폴스가 얘를 밀어 올려주는 폴스가 이만큼 올라가서 이제 그쪽 위에 해당하는 것 무게랑 거의 비길 정도가 되면 스테릭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프레셔가 양쪽에 가해지는 프레셔가 똑같다는 거예요. Equally transmitted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그 pressure change는 여기 FI를 AI로 나눈 거나 즉 여기의 pressure나 아니면 여기의 pressure나 똑같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force가 달라지는 거지. 이쪽은 area가 넓으니까 force 전체가 커질 테고 이쪽은 area가 작으니까 force가 작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볼륨은 같다고 그랬잖아. incompressible 했으니까 밀리는 볼륨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밀리는 볼륨은 똑같다. 뭐 볼륨이 똑같으니까 area에다가 DI AI에다 DI 곱한 거하고 그 다음에 AI, 이거 아웃풋이죠. A0에다가 D0 곱한 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돼? 그러면 이제 DI하고 D0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고 자 그렇다면은 여기 W라는 거 W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요 웨이트예요. 여기 이렇게 밀어 올려주는 이 F0에다가 D0만큼 한 내가 웍이 되는 거죠. F0라는 볼스로 D0만큼 내가 밀어 올렸으니까 그 웍이라는 거는 F0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D0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뭐 제로라기보다는 이제 O라고 해야겠네요. 아프시니까 쓸 수가 있고 뭐 지워지고 지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똑같게 되는 거지. 결국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뻔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하려고 뭐 이렇게 팬시하게 쓴 건데 결국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쪽에서 누르고 이쪽에서 밀려 올라갈 텐데 incompressible하다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볼륨이 밀려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쪽은 좁으니까 많이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이쪽은 넓으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양쪽의 프레셔는 똑같다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프레셔라는 거는 폴스를 에리어로 나눈 건데 이쪽은 에리어가 적으니까 폴스도 적고 이쪽은 에리어가 크니까 폴스도 크다. 프레셔가 똑같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그 자리에서 퍽 하고 들어올리려면 힘이 필요하죠. 폴스가 필요해. 그 물건의 웨이트만큼 폴스를 내가 그야말로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양쪽에 프레셔가 같다. 는 이유 때문에 내가 FI가 여기 있는 FO보다 더 적어도 이거를 내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을 여기서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들어올리려면 내가 힘이 모자라가지고 못 드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 힘보다 큰 힘을 여기서 가해주게 된단 말이야. 더 무거운 물건도 내가 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물건도 밀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에너지의 이득은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force 곱하기 distance가 에너지인데 work인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FO, DO나 FI, DI나 똑같다. 이쪽은 force가 적게 되는 대신 많이 내려가야 되고 이만큼을. 이쪽은 force가 큰 대신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에리어, 요거를 이제 밀어 올리는 건데 이렇게 DO만큼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똑같은 거야. 조금밖에 못 올라가는 거지. 하지만 결국은 force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흔히들 이제 mechanical advantage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FI라는 작은 볼스에다가 요거를 뻥튀기한 거예요. FO라는 아웃풋 볼스가 뻥튀기가 된 거야. 그래서 AO 빼기, AO 나누기 AI, 요 에리어의 비율이 보통 이제 미케니컬 어드밴테이지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즉 폴스의 이득을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머신이라고 합니다. 물리에서 머신이라는 거는 폴스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 에너지의 이득이라는 건 볼 수가 없죠.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야. 에너지 보존되는 거니까 에너지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같은 에너지, 웍을 해도 내 폴스로 모자란, 내 폴스로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무거운 것도 이렇게 들 수가 있는 이제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얘기해주는 그런 원리가 이제 파스칼의 정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흔히들 많이 쓰입니다. 브레이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브레이크도 여러분들 혹시 뭐 차 운전, 차 지나갈 때 혹시 궁금한 게 생각할 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궁금하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동차 크잖아. 최소한 조그만 자동차도 뭐 1톤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되게 빠르고 엄청 빠르고 막 시속 되게 높은 속도로 가고. 근데 그런 거를 내가 브레이크 밟았다고 끽 쓴다? 그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 정도로 힘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 무거운 걸 내가 어떻게 발로 눌러서 서느냐. 그런 게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마스터 실린더 이쪽은 이제 에리어가 작죠. 에리어가 작고 이쪽에는 에리어가 커가지고 근데 결국은 폴스의 이득을 보는 이제 그런 유압 장치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엘리베이터 립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이제 스몰 에리어, 이쪽은 라지 에리어 그래가지고 스몰 에리어에 있는 작은 폴스로 라지 에리어에 빅 폴스를 줄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장치의 원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문제 봅시다. Rank in order from largest to smallest. The magnitude of the force FA, FB, FC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만 기억하면 돼. 프레셔가 똑같다. 어떤 컨테이너에 어떤 컨테이너가 막혀 있고 이제 닫혀 있는 컨테이너죠. 닫혀 있는 컨테이너고 그리고 어디서 내가 프레셔를 주면은 거기에 같은 높이에 물론 다른 높이가 다르면 프레셔 달라지고요. 같은 높이는 프레셔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FA 에 해당하는 프레셔는 뭐냐? FA에 곱하기 요 스몰 에리어 한 개, 요 에리어에다가 600 한 거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봐. 그럼 누가 폴스가 커야겠어요? FB가 당연히 폴스가 커야겠지. 에리어 똑같은데. 에리어가 똑같은데 그만큼 큰 폴스를, 큰 무게를 올려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는 FB가 FA보다 커야겠죠. 그건 당연하지. 이건 어때, 이거는? 이건 똑같잖아. 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뿐이야. 두 개 있을 뿐이라고. 오케이? 자, 두 개 있을 뿐이니까 이쪽 프레셔나 이쪽 프레셔나 이제 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 프레셔 똑같으니까 얘나 이제 FC 같은 거는 이제 같은 거라는 거죠. 요거에다가 요거 에리어 나눈 거, 요거에다가 에리어 나눈 거, 요거에다가 에리어 나눈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같은 문제예요. You are designing a hydraulic device to lift the car mass가 2000kg when operated with the force of 750N 내가 누를 건가 봐요. Two pistons of the hydraulic lift are cylindrical이고 얘를 이제 밀어 올릴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Find the radius of the other piston. 자, 에리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에리어 비율이 에리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요거 suppose the piston lifting the car has a radius of 0.5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에리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프레셔가 똑같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amplified applied force 700을 by a factor of 얼마에 amplify 해야 돼? 얘가 지금 2000N이니까 얘를 이제 2만 뉴턴으로 amplify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750N을 이렇게 해가지고 amplify를 얼마? 26배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force는 750N 뿐인데 필요한 force는 2000 곱하기 9.8 mg 이게 차의 무게니까 그러니까 26배가 되는 거죠. 그럼 에리어 비율이 26배가 돼야 되겠지? 에리어 비율이 26배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에리어 비율이 26배가 된다는 거는 파이알 제곱, 파이알 제곱 그 비율이 26배가 된다는 거니까 레이더스의 제곱의 비율이 이제 26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 L이 요게 이제 0.5m라고 치면